자, 이번에는 정밀 입자 가공, 그 다음에 기타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 입자 가공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호닝입니다. 호닝. 자, 호닝은 여기 직사각형 단면에 긴 알루미나 이렇게 썼는데, 이 알루미나나 탄화 규소, 이건 숫돌 입자입니다. 이 숫돌 입자의 이 숫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각으로 생겼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돼가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호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사 방향으로 붙어 있는 혼, 이 혼이죠. 여기가 숫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각봉으로 이렇게 달려가 있는 거죠. 이 혼을 여기 보면 구멍에 넣고 돌릴 수도 있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내면을 정밀 가공하는 게 호닝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돌의 재질은 여기 보면 산화 알루미늄이나 안 그러면 탄화 규소, 그 다음에 초경 합금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랩핑이 있겠습니다. 자, 이 랩핑이라는 말은 여기 그림에 여기 아래에 있는 요게 랩입니다. 랩. 요 랩에, 그 다음 위에 있는 요게 공작물인데 이게 일감입니다. 일감과 그 다음에 랩 사이에 요 랩제를 넣는 거죠. 랩제. 수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랩제가 탄화규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루미나계, 여기 위에 있는 숫돌의 재질하고 똑같죠, 그죠? 요런 랩제를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감을 상대 운동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시키면 여기 있는 일감이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게 여기 있는 랩제에 의해서 이렇게 딱 깎이겠죠?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이 랩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자 가공으로서 정밀 입자 가공으로서 슈퍼 피니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슈퍼 피니싱은 이 원통면, 뭐 평면, 뭐 구면,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 미세하고 연한 입자, 야, 자, 이 입자로 구성된 여기입니다. 여기에 숫돌이죠. 숫돌. 자, 미세하고 연한 입자로 되어 있는 이 숫돌을 이렇게 진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누르죠. 즉, 진동을 주면서 낮은 압력을 주어서 정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슈퍼 피니싱은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고 정도의 표면을 넣는 게주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가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칭이 있습니다. 자, 이 브러칭은 여기 보면 다수의 날이 있죠. 다수의 날이 있는 이 절삭날을 가졌는 일상, 여기 보면 일직선 상에 배치되어가 있는 공구. 자, 그 이름을 우리는 브로치라 그럽니다. 브로치. 자, 이 브로치를 넣어서 여기 보면 사각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다든지, 여기 홈이 있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넣어서 막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직선 운동을 해주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브로칭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가공으로 버니싱이 있습니다. 자, 버니싱은 구멍을 가공하는 것인데, 이 구멍보다 약간 큰 볼을 통과시켜서 넣었다 뺐다 해서 진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핑은 버프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하는 이 버프인데, 버프를 가죽, 벨트, 마포,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겹겹이
포기어서 만든 것이 이 버프입니다. 이 버프를 고속 엔진시켜서 광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럴 피니싱은 배럴이 뭡니까? 통이죠, 통. 여기 보면 육각 아니면 여기는 팔각 통입니다. 이 통에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 그 다음 미디어, 공작하는 액, 그 다음에 컴파운더, 연마제죠. 이런 걸 넣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배를 통을 회전시켜서 마찰에 의해서 이 요철을, 즉 올록볼록한 요철을 제거해서 다듬질하는 방법이 배럴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싱. 자, 폴리싱은 우리나라 말로 광내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연마지, 이 연마지를 표면, 연마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광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 가공입니다. 자, 전해 가공은 전기 도금의 도금에서의 양극입니다. 두극입니다. 두극. 자, 이 두극의 금속에 용해 현상을 응용한 가공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으로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이 수용액을 씁니다. 그래서 용해하는데 이 두 개의 물질이 참여해서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전해 가공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방전 가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전 가공에는 가공액으로 여기 보면 등유입니다. 등유랑 물을 씁니다. 물 속에 전극, 여기 보면 보통 와이어죠. 와이어를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겁니다. 마이너스로 걸고 공작물을 플러스로 걸어서 방전시켜서 가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공액이, 가공액인 등유나 물은 여기 있는 방전 가공하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공하는데 참여만 할 뿐이지, 여기 있는 전해 가공처럼 이 전해액이 전기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데 참여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가공액은 매개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요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우 작은 입자, 정밀 입자 가공이라는 뜻이죠. 자, 작은 압력을 가하면서, 그 다음에 공작물의 표면을 따라서 축방향으로 진동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동을 주고 약간의 압력을 주는 것은 슈퍼 피니싱이죠. 가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표면을, 즉, 정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슈퍼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면, 자, 호닝은 입자를 이용해서 혼을 구멍에 넣어서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왕복 운동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호닝이고, 랩핑은 랩과 그 다음에 일감 사이에 랩제를 넣어서 상대 운동에 의해서 가공하는 게 랩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피니싱은 약하게 가압하면서 진동하면서 하는 가공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